어젯밤 박영선, 우상호 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오늘 오후부터 1대1 토론을 시작하고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는 목요일에 1차 토론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각자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 후보가 먼저 박 후보의 21분 도시 공약에 대한 포문을 열자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든요.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도로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약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각자의 본선 경쟁력으로는 우 후보는 자신이 민주진영의 전통성을 계승한 인물임을,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경험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와 진보의 역사성을 계승한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라고 자부하면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있고요. 어젯밤 토론을 시작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은 본격적인 TV 토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등 4명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대1 토론을 시작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이번 주 목요일 1차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